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건강에 대한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2022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겠습니다. 건강조치 365 문 열었고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주부의 경력이 쌓일수록 목, 어깨, 허리에 고질적인 통증이 쌓여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욱신거리던 통증,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더욱더 아픈 통증으로 변해서 느끼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별것 아니라고 가볍게 여기다가는 이 생활 통증이 만성 질환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건강조치 365 함께 하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만성 통증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그 방법들 똑똑하게 지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건강주치 365에서는 고통스러운 만성통증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 살펴드리고요. 그리고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 질환이죠. 하지 정맥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담에 참여해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4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넣어주셔도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제 문을 열어볼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욱신거리는 통증 어떻게 관리할지 심영기 원장님께서 살펴주시겠습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심영기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설 잘 보내셨나요?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이제 통증이라고 하면 일시적인 통증 그리고 만성 통증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은데 이 통증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통증은 이제 기간적으로 봤을 때 급성 통증, 만성 통증으로 나뉘어지는데 보통 웬만해서는 아프고 난 다음에 웬만해서는 2주 내지 길어야 한 달 정도면 스스로 자가 치유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3개월 이상 계속 통증이 지속되는 것을 만성 통증이라고 하고 그 전에 이제 치료가 다 스스로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다음 네. 뭐 약을 먹고 뭐 또 치료를 받아서 3개월 이내에 치료되는 건 급성 통증이라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3개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만성 통증을 조금 의심을 그렇죠. 해보셔야 될 것 네. 같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통증으로 인해서 어떤 조금 정신적인 그런 것들도 동반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프면은 뭐 우울증도 생기고 그리고 만성 통증이라는 거는 무언가 한 군데만 나쁜 게 아니고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대사 질환이라든지 갑상선이라 고혈압이라든지 뭐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세포의 전기를 떨어뜨리고 에너지를 떨어뜨리게 되기 때문에 네. 만성적으로 넘어가는 고질병으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고 또한 또 뭐 너무 약물을 남용해서 주사도 너무 많이 맞고 그랬을 때는 세포가 살리는 게 아니고 다 죽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만성 통증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군요. 이제 사실 이제 만성 통증이 있으면 너무 생활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병원을 찾으셔서 뭐 가진 치료들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뭐 주사라든지 과한 뭐 약 복용 같은 경우는 더욱 더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어디가 아프신 분들이라면 어떻게 좀 관리할 수 있는지 저희 방송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주제는 통증 그리고 하지 정맥류입니다. 평소에 원인 모를 생활 통증 그리고 다리가 붓고 저리는 하지 정맥류로 고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심영기 원장님의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내용은 저희에게 전화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와 문자 메시지 이용해서 언제든지 저희에게 문의를 주시면 되고요. 서울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열려 있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 시간 통해서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조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 대한통증학회에 따르니까 이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성인 10명 중에 한 명이 만성통증을 앓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뭐 성인 중에 10%의 비율로 지금 만성통증을 갖고 있는 건데 특히나 나이가 들수록 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하는 게 좀 늘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통증이 왜 생기게 되는 걸까요? 글쎄 이제 뭐 통증에 이제 생기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로 이제 정형외과에서는 뼈가 이상 있어서 아프다.
신경외과에서는 신경의 문제다. 또 통증의학과에서는 뭐 전체적으로 그게 어우러져서 그렇다 보는데, 저는 통증을 이제 해석하는 것이 에너지하고 전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통증을 해석할 때 뭐에 똑같은 뭐 통증이 있더라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그 시각이 틀려지고 치료법도 틀려지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제 세포는 전기가 없으면 죽는다. 그리고 전기 에너지 생산은 그 저기 주황색으로 보는 꼬불꼬불한 거 보이죠? 번데기 같이 생긴 거. 그게 미토콘드리아인데요. 거기서 전기를 만들어요.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안 하면 세포가 비실비실해지고 병이 들고 통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이 통증의 원인을 이 전기가 떨어진 세포가 방전이 됐을 때 통증이 생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렇게 접근을 하는 의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생기는 원인이, 통증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순환이 일단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게 뭐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될수 있고 육체적으로 스트레스도 될수 있는데, 육체적인 스트레스라는 거는 오랫동안 너무 반복적으로 한 경우 혹은 다쳤을 경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가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전기를, ATP가 전기의 원료거든요. 전기를 생성을 안 해요. 그러면 세포가 방전이 돼요. 세포가 방전이 되면 순환이 안 돼요. 순환이 안 되면은 세포 안하고 바깥에 지저분한 찌꺼기가 쌓여요. 그거를 림프 찌꺼기라고 하는데, 그것이 쌓이게 되면 주위 환경이 더러워지니까 염증이 생기기가 쉬워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게 서식하기 좋고 면역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통증이 발생한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염증 섬유화까지 지금 진행이 네, 됐는데, 맞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전기를 생산을 안 하고, 그게 결국에는 우리 몸의 통증으로 이어진다. 이 세포와 전기와의 이 관계를 이제 들으는 분들이 좀 생소하실 맞습니다. 텐데, 이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예요. 세포는 하나의 배터리인데, 항상 세포가 기능을 잘 하려면 충분히 충전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충전이 안 되고 중간 정도로 이제 전기가 떨어지면 통증을 느끼게 되고요. 전기가 완전히 다 이제 없어져서 방전이 된 상태다. 그러면 세포가 죽거나 암세포로 변합니다. 그래서 암 발생의 암세포로까지. 원인을 전기 생리학적으로 해석을 하면 세포가 장기간 방전된 상태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제 정상일 때는 배터리가 충전이 많이 좀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 되고, 이게 중간 정도로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통증이 발생을 하다가 이게 방전에 가까워지면은 암세포의 발생까지 불러올 수 있다. 가능합니다. 지금 충전과 방전으로 나뉘어서 좀더 자세하게 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설명 들어볼까요? 이제 충전이 잘 되면 오른쪽 노란 그림에 세포가 웃고 있잖아요. 이제 영양 공급도 잘 되고, 그다음에 노폐물도 잘 배설이 돼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주 유명한 노내과 교수님이 있었는데, 건강지표 네 가지를 꼭 잊어버리지 마라. 그때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땐 CTMRI 없을 때, 아주 옛날에 제가 이제 구식, 연식이 된 의사인데 그때 네 엑스레이만 있었나요? 엑스레이는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네 가지를 건강지표를 따져봐라.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잘 먹느냐? 잘 먹느냐? 그다음에 잘 싸느냐? 잘 자느냐? 그다음에 잘 하느냐? 이네 가지를 체크를 해서 이게 이상이 있을 때는 뭐 그때 CTMRI 없을 때 그거를 그때 명의 선생님이잖아요. 그죠? 딱 만져보고 촉진해보고 확인하고 그러고 치료를 하셨던 분이 계세요. 은사님이신데. 저처럼 그 당시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래서 이게 마찬가지로 세포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면 이렇게 세포가 웃고 있고 아주 좋은데, 우리 세포가 근데 256가지라고 그래. 259. 그렇게 많은 종류. 눈세포, 코세포, 귀세포.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나 어머님한테 받은 유전적 체질로 해서 나이 들어서 오래 쓰다 보면 빨리 망가지는 체질을 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코가 낮았는데 내 코도 낮았다. 어머니 코가 동그랬는데 내
내 눈도 동그랗다 이렇게 담듯이 네. 세포의 기능도 닮아요. 아. 좋은 것도 담고 나쁜 것도 담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노안이 빨리 오셨다면 네. 자기도 노안이 빨리 와요. 아. 그러니까 그것이 쉽게 망가지는 쉽게 병이 날 수 있는 그런 체질을 타고 태어난데 사람마다 다 틀리죠. 네. 그래서 부모님 중에 당뇨가 다 있으시면 자기한테 당뇨 걸릴 확률이 높잖아요. 그죠? 뭐 부모님이 고혈압 있으면 나도 나이가 40이 넘으면 고혈압 생길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리고 이따 나올 하지정맥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아.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자기한테 생길 확률이 30%예요. 아, 제가 그건 조사를 통계를 다 냈어요. 하지정맥류도 유전적인 유전적인 게 가장 많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세포의 종류가 많은데 자기가 망가지는 게 이제 다 사람마다 틀리죠. 빨리 네. 망가지는 게 통증도 마찬가지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관절이 나빴다 모를 네. 거야. 자기도 그렇다 이거죠. 확률이 높아요. 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세포가 항상 충전될 수 있도록 네. 방전되지 않고 충전될 수 있도록 이제 노력하고 혹시 방전돼서 통증이 있으면 네. 충전 치료를 하면 되겠죠. 그죠? 아. 이런 쪽으로 이제 오늘 얘기한 그거죠. 네, 예. 이제 방전이 된 상태와 지금 충전이 된 상태. 과연 뭐가 지금 방전이 되고 충전이 되는가?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궁금하실 텐데 오늘은 이제 통증 그리고 하지정맥류 네. 우리 몸이 세포와 전기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충전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조금 새로운 접근이에요. 그동안 이제 통증으로 많은 치료들을 하시고 아직까지 좀 해방이 되지 못한 분들은 오늘 방송이 좀 새롭게 좀 다가오실 텐데 우선은 이 4대, 인간의 4대 욕구를 채우는 분들은 지금 건강하다라고 하셨고 이게 지금 되지 않는 분들은 이제 아마도 좀 통증이 어디저기 네, 좀 나타나고 있으실 것 같아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세포가, 어떤 기관이 문제가 있는가를 본인이 먼저 알아요. 의사보다 훨씬 본인이 증상을 먼저 느껴요. 의사는 객관적으로 보는 거고 본인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들어야 네. 돼요.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 오시면은 많이 바빠도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근데 그 아픈 게 어떤 분은 A4 용지로 5장 적어갖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5장이 될 때까지 참으신 빽빽하게, 거예요? 빽빽하게. 아니 그렇게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이 통증이라고 하는 게 사실 객관적인 수치도 조금 어렵고 네. 또 아픈 부위도 뭐 팔이라고 해서 그냥 팔이 어디에 딱 한 군데로 돼 있는 게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좀 예. 애매할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됐다. 네. 지금 네. 통증이 나타나는 분들 방전이 네. 됐을 때 우리 몸이 어떻게 좀 느끼게 자, 되나요? 본인이 이제 세포가 충전이 된 기분이 좋고요. 첫 번째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근데 세포가 방전이 50%가 됐다 그러면 제일 대표적인 건 통증이에요. 통증을 느껴요. 네. 그다음에 그 바깥에 이제 그 밖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만성적으로 피곤하고 만성 피로. 그다음에 수면이 잘 안 돼. 불면증이 불면증을 치료할 때 에너지 떨어진 거를 제일 먼저 해 줘야 돼요. 딴 거는 없어요. 스트레스 때문에 불면증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네. 뭐 불면증 그다음에 이제 신경이 마비되고 뭐 두통이 있고 피부 출혈 여성들 피부 트러블이 있는 경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복통, 변비, 소화불량 그리고 여성들은 가장 대표적인 게 생리의 그 상태가 어떤 걸 보는 게 가장 민감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양이 없어졌다, 줄었다든지 많아졌다든지 길이가 길어졌다든지 그럴 때는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또 일단 체크를 해보고 네. 뭐 이런 거 또 시력, 청력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나타나죠. 네, 증상이. 아, 이게 뭐 만성 피로라든지 통증이라든지 불면증이라든지 호르몬 네, 네. 이상에 따른 뭐 생리의 변화라든지 네, 이런 네. 것들이 현대인들의 대다수가 좀 느끼고 있는 게 아닐까? 네, 맞습니다. 생각이 그래서 드는데. 이제 옛날에 그 우리 그 이 회사 다니거나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어르신 볼 때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어르신 기분이 오늘 선생님 기분이 되죠. 기분이 어떤 거 그렇게 싹 눈치 보잖아요. 네. 그 기가 뭐냐면 전기 기자로 저는 해석을 해요. 아, 그래서 전기가 떨어져 있는 전기가 떨어졌어 에너지 떨어졌으면 기분 나빠. 우울증이 그럼 오늘 불호령 떨어지니까 조심해야 된다 막 이러잖아요. 네. 그 전기기가 저는 기분 네. 뭐 이런 것이 다 전기로 해서 기분, 기운 뭐 그렇죠.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하실 게 네. 요즘에 뭐 늘 내가 기분이 좀 우울하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맞아요. 더 우울한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통증도 있고 우울하고 소화도 안 되고 만성 피로에 불면증이 다 내 얘기 같다 이런 분들은 네. 그럼 이거를 충전을 하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충전하면 굉장히 좋아지고요. 그리고 특히 노인들, 80 넘으신 분들을 뭐 이렇게 충전시켜드리면, 여기 뭐 보약 먹은 것보다 낫다고. 기력이 이제 충전이 되시는 기분이 건가요? 좋아지고, 뭐 찌뿌드드한 게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네. 이게 충전시켜주는 거예요. 배터리 충전시키는 거 똑같아요. 원리는요. 네, 지금 세포가 충전이 되고 있는 모습이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음 자료 한번 네, 넘겨볼까요? 마찬가지로 이제 충전의 원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응급량극으로 돌려가면서 이제 충전시키는 전기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인데, 단 우리 세포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아주 미세한 전류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미세 전류를 사용을 해요. 세포에도 이렇게 음극과 양극이 존재를 하네요. 네. 그럼 세포 충전을 할때 1회로 충전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반복해야 돼요. 반복을 네. 해서? 우리 핸드폰 한번 충전하면 평생 쓸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반복하는 게 충전 방전에서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그 다음부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자기 스스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이 빨간 선 위로 올라가면 자가 생산이 가능하다. 네, 40% 이하면 통증 느끼는 거거든요. 50% 이하면. 근데 자가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발동 걸때 처음엔 푸투투투 하다가 몇번 하면은 계속 투투투투투투 계속 도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이렇게 이제 세포 충전을 했다가 또 방전이 되면 다시 충전을 하고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충전을 하다 보면 미토콘드리아가 전기 생산을 잘할수 있게 된다. 맞아요. 주위 환경이 깨끗해지니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정신 차리고 일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이제 들었을 때는 그럼 우리 몸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가 일을 잘하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하는 방법을 저희가 모르잖아요. 그럼 이제 세포가 방전이 됐을 때뭐 핸드폰은 배터리를 꽂아서 충전을 하지만 우리 몸은 어떻게 좀 우리 충전을 하게 몸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배터리를 꽂나요? 전기를 이렇게 꼽으면 돼요. 전기를 이렇게 꼽아요. 네, 피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죠? 피부에다 이렇게 이제 특수하게 만들어진 그 의료기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포 충전기가 있어서 그렇게 대주면 이제 이 세포 충전이 돼요. 근데 이제 충전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림프 찌꺼기라는 그 개념인데요. 이게 림프 찌꺼기는 뭐냐면 순환이 아까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전기 떨어지면 순환이 안 되면은 이 가래침 아시잖아요. 그 끈적끈적하고 냄새나고 약간 좀 더럽고 뭐 건기 걸리면 더러운 콧물 나오잖아요. 콧물 나오고. 그런 게 림프 찌꺼기예요. 이렇게 예, 끈적끈적한 맞아요. 액체. 그런 게 시간이 지나서 그 농도가 진해지면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그래서 아픈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있잖아요. 이런 어깨나 이런 데막 아프잖아요.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있는데 그게 림프 찌꺼기가 꽉 차있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우리 몸을 밖에서 만졌을 때 딱딱하게 굳어 있는데 아프다 그러면 림프 찌꺼기가 안에 있는 건가요? 그래서 경락 마사지인 거 풀어주는 거잖아요. 림프 찌꺼기. 근데 손으로 풀어주는 거하고 전기로 풀어주는 거 효율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전기로 풀어주게 되면 굉장히 빨리 깊숙이 이제 풀어지게 되고 손으로 못 푸는 부분들이 있잖아. 저기 내장 속 깊숙이 있는 거, 뭐 췌장이라든지 혹은 위장의 뒤쪽에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은 풀 수가 없어요. 손으로 경락으로. 근데 이거는 전기가 쭉 깊이 들어가서 그걸 다 풀어버리죠. 네. 그래서 여기 림프 양모니 찌꺼기가 왜 생기느냐 하면 만성 질환일 때 생기고 그다음에 약물, 진통제, 소염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 면역 억제제 이런 약물들을 장기간 먹으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보통 아파서 병원에 갔을 때 네, 처방을 받아서 처방을 먹는 받는 약들 건데 아닌가요? 꼭 필요한 약 아니면 저는 이제 대사질환, 그러니까 당뇨병, 고혈압 이런 거 외에는 진통제나 스테로이드 계통은 무조건 다 끊으세요. 그리고 건강 기능 식품은 엄청나게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편중된 편식하듯이 계속 먹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먹는 거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건강하다 하는 야채 많이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이어서 다음 자료와 함께 설명 좀 네, 들어볼까요? 그래서 이제 그 전기 분해를 하는 건데요. 이제 세포 전기 분해라면 림프 찌꺼기가 분해가 되면서 잘게해서 소변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세포가 충전이 되고 주위에 아주 맑게 청소가 되면서 이제 충전이 잘 됩니다. 림프액이 깨끗해지는 거죠. 이어서 지금 전기 자극을 하고 있는 자료인가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손등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픈 데를 기계를 갖다 대면 저기 안 보이네요. 화면에는. 근데 기계를 이렇게 이제 갖다 대면 이것이 이제 전기가 들어가서 충전이 되는 거예요. 피부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신기하네요. 이제 우리 몸의 통증을 뭐 그동안은 약물을 드시거나 뭐 주사를 맞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뭐 이런 정도로 조금 치료를 받으셨는데 아직까지 뭐 3개월 넘게 통증이 지속되고 있다면 만성 통증이다라고 좀 결론을 내리실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을 이 세포를
림프 찌꺼기를 분해를 해서 전기를 넣어줘서 세포를 좀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그런 방법들을 저희가 지금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증을 갖고 계실 텐데 저희가 실시간으로 방송을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언제든지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의 전화가 들어와 있어서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통해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연결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네, TV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그 팔이. 네. 콕콕 쑤시고 아프고 또 다리도 그렇고 또 한쪽만.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플 때, 심하게 아플 때는 제가. 네. 그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도 받고. 네. 또 이제 더 심하고 아플 때는 마사지도 받고 그래요. 네. 근데 그것은 그거 하고 나면은 우선 하다가 또 며칠 지나면 또 네. 이렇게 통증이 재발되고 막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방송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네. 네. 뭐 전기 뭐 충전 이런 거 네, 네. 뭐 치료하면 된다고 하셔서 네. 네, 엄청 반갑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생님? 답을 다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하는 게 이제 전기 세포 충전 요법이라고도 하고 네. 또 이제 그 재생 효과가 있으니까 리젠 네. 요법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요. 네. 그거는 이제 일단은 이제 60세 정도의 여성분이시고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올해 60년 동안 쓰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쓰실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랬을 때 그 아픈 데만 치료를 하면 자꾸 재발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령부가 있어요. 항상. 이게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개념을 설명드릴 건데 사령부부터 치료를 해서 밑에 이렇게 팔꿈치라든지 손목이라든지 다리라든지 이런 건 사령부가 아니에요. 사령부는 그럼 어디냐 하면 척추뼈예요. 척추뼈에 척추 사령부를 잡아드리면 상당히 오랫동안 효과가 있습니다. 제 경험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령부 얘기를 조금 이따 할 겁니다. 일단 충전하시면 좋아지세요. 그런 선생님 있잖아요. 네. 충전을 이렇게 뭐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말씀드릴 건데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집에서 관리하는 법, 또 집에서 또 전기를 넣는 법,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요새는 또 이제 새로운 또 그런 기술들이 나오고 새로운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제가 애용하는 제품이 뭐냐면 네. 파스인데요. 파스요? 약이 아니에요. 오. 의료기계인데 파스에서 전기가 뽈뽈뽈뽈뽈 나와요. 아, 전기가 나오는 파스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75mV 나오는 파스를 제가 개발한 거 하고 이제 그럼 우리 뭐 접촉이 돼 시청자님도 쓰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오. 이제 지금 그건 뭐 너무 새로운 거라 아직 네. 알려지진 않은데 앞으로 많이 애용하실 것 같아요. 일반 파스는 이제 진통 소염제라든지 바크 같은 거 시원하게 해주는 네네. 그런 관절통 그건 약품이고요. 이건 의료기계예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우선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전기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기를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전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아 그러면은 이제. 네. 잠깐 좀 궁금해지는 게 우리 어머님이 한쪽만 통증이 있으시다고 네네네. 했잖아요. 이런 한쪽은, 분들이 꽤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대뇌가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양쪽이 나쁜데 나쁜 정도가 좀 틀려요. 여기는 100이 나빠요. 왼쪽은. 근데 오른쪽은 95 내지 90이 나빠요. 그러면은 왼쪽만 아프다고 느껴요. 우리 몸 대뇌에서는 느끼기를 그렇게 1등만 하는 거군요. 인식을 하지 2등은 인식을 안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것처럼 이 통증이 네. 사실 마사지도 받는다 이렇게 네, 우리 네. 어머니 말씀하셨지만 네. 한쪽만 아프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다리가 아프거나 하더라도 사실은 통증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부분을 알고 네, 치료를 네, 해야 맞아요.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령부를 찾아야 돼요. 사령부를 찾아라. 사령부 찾는 얘기 할 거예요. 지금. 네, 네. 한번 들어볼게요. 원장님. 그게 이제 사령부가 뭐냐면 통증 유발점이라는 개념인데요. 네. 통증 유발점이라는 게 자기는 여기가 아파요. 어. 손이 아픈데 원인은 여기 있지를 않고 위에 있어요. 사령부 쪽으로 있어요. 근데 사령부는 척추뼈라고 그랬잖아요. 척추뼈니까 척추뼈가 경추, 흉추, 요추, 그다음에 꼬리뼈, 천추, 미천추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어느 레벨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네. 여기 오른쪽 사진 보면 손등이 아픈다 사실은 문제는 요쪽 팔꿈치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통증 유발점 개념이라는 거는 본인이 느끼는 통증의 부위하고 원인점은 틀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 유발점을 진단해서 찾아내는 게 의사의 실력이고 요게 이제 그 이
전기 자극으로 치료만 하는 게 아니고 진단할 때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색대가 쫙 해서 하면은 어디에 지금 문제가 있는지, 통증을 어디서 유발시키는지. 근데 대부분은 사령부는 척추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사령부를 찾아서 사령부를 치료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절대 질병이 좋아지지 않고 그때뿐이에요. 아까 어머니가 그때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그리고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고 이게 사령부가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안 돼요. 이 통증의 근원을 결국에는 좀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은 통증을 겪고 계신 분들이 병원에 가시면 어떤 치료들을 지금 받고 계신가요? 네, 뭐 통증 치료는 인류의 역사하고 같이 쭉 되어서 침뜸, 뭐 물리치료, 주사치료, 뼈주사, 스테로이드 거의 뭐 이제 의과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통증에 대해서 교육받은 의사들은 스테로이드를 빼고 치료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이 대뇌가 완전히 세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세뇌가 되어서 세뇌가 돼 갖고 안 되고요. 뭐 그런 거, 저는 이제 스테로이드하고 싸우는 의사예요. 스테로이드를 안 쓰고 치료하는 게 자연 치유다. 세포 수술의 치유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의사 중에 하나인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이제 스테로이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A병원, B병원, C병원 가도 다 스테로이드 뼈주사 놓으니까 여기가 다 위축이 되고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약물 치료도 있고, 도수 치료도 있고, 최충격파도 있고, 맨 마지막으로 수술 치료, 급성 아니면 수술 치료 하면 안 되는데, 어쨌든 수술을 받는 경우도 많은데, 수술 받고 나서 후유증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병원에 너무 많아요. 안 나니까, 수술을 했어도. 그래서 웬만하면 칼대지 마시고, 오늘 해보는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기본적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제 전기 자극 신경 치료를 어떻게 받는 건지도 궁금해 하시고, 이 치료가 무엇인지 굉장히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떤 치료인지 좀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일단 뭐 그 전기자극 신경치료라는 거는 세포 충전시켜주는 충전 방식인데, 문제는 고전압으로 하는 거, 3000볼트 제가 쓰거든요. 근데 안전한 거면 3000볼트라도 전류 자체가 미세전류예요. 그래서 안전해요. 저는 매일 제 몸에 대고 있어요. 환자 치료할 때 같이 전기는 이렇게 손을 대면 같이 통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 어떤 통증에도 이 전기자극 치료가 효과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256가지 세포의 그 기능을 개선해주는 효과는 다 있다. 저를 그리 믿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이제 제일 잘 듣는 게 제 경험상으로 목디스크, 오십견,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위경련, 소화기능이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져요. 위염이라든지, 그리고 난청, 이명, 메니르병 같은 거는 이 뇌 속에 있기 때문에 조금 느리긴 한데 현재까지 치료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 그러니까 난치병, 불치병도 조금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뭐 흔한 허리 통증이라든지 좌골신경통이라든지 무릎 통증이라든지 족저근막염. 족저근막염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게 사령부 치료 안 하니까 재발되는 거예요. 사령부가 어디예요? 사령부는 꼬리뼈예요. 꼬리뼈. 네. 발이 아픈데 꼬리뼈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네. 꼬리뼈 치료 안 하면 족저근막염은 절대 안 좋아집니다. 그다음에 구안하사. 구안하사 이렇게 안면신경마비, 뭐 시력도, 장딴지 근육통,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그런 대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도수치료나 뭐 스테로이드 주사나 여러 가지 치료를 받으시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통증이 재발된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전기자극 치료가 좀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환자들의 실제 치료 사례와 함께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치료 사례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 여러 방, 가까운 병원을 우선 가게 돼요. 절에도. 그죠? 그래서 거기 갔다가 안 되니까 좀 더 큰 병원도 가고, 그러다 맨 나중엔 대학병원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병원 쇼핑을 하게 되는데요. 빨리 낫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오세요. 그래서 평균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한 10군데 이상 다니다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대개 보면 진통제 중독이 돼서 오고, 약물 중독이 돼서 오고, 스테로이드 부작용이 대부분은 있으세요. 그래서 그거부터 끊고, 진통제부터 끊고 시작을 하는데, 이분도 이 60세 정도 되신 근막 통증 증후군인데, 왼쪽 다리에 이거 빨간 자리가 피부가 썩었어요. 스테로이드를 아주 많이 맞아서. 그래서 완전 포기된 상태로, 이건 내가 이제 평생 갖고 가야 되는 병인가 보다 하고 오셨는데, 뭐 그런 대로 효과가 한 10번 정도 치료한다 많이 좋아지시고, 3살도 돋으신 사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 대상포진 같은 경우, 이제 대상포진 급성기염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어쨌든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만성통증, 이거는 누구도 못 고쳐요. 통증이 굉장히 심각한데,
우리 병원 평균을 보면 10번 하면은 30% 정도 통증이 좋아져요. 대상포진으로 신경이 완전히 다 이 위축이 돼갖고 네. 신경 마비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런 것들. 대상포진 후유증.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좀 이 당뇨 때문에 이게 좀 징그러워서 그림을 그렸는데 발이 썩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절단하고 막 이런 거. 합병증으로. 네네. 당뇨 합병증 중에 이 당뇨 발 썩어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집니다. 새살이 돋고. 썩었던 부분에서요? 네. 아니, 완전 썩은 거 피가 안 통하는 건 못 고치지만 네. 썩기 전에 막 그 진물 나고 악취 나고 그럴 단계에 오시면은 새살이 다 돋아버려요. 그리고 당화혈색소가 정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아, 지금 12에서 6.6으로 네, 떨어졌나요? 네. 이건 뭐 대단한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네. 지금 이제 당뇨 합병증으로 이제 당뇨 발 같은 사례까지 지금 만나봤는데 그러면은 이러한 분들이 대체로 어느 정도나 치료를 받으셔야 될까요? 그건 사람마다 다 틀린데요. 이제 그 급성 통증, 만성 통증에 따라 틀린데 제 경험상으로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빠르고요. 왜냐면 배터리가 새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은 느려요, 반응이. 그래서 뭐 만성병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일단 일주일에 1회씩 5번을 하면 평균 20 내지 30%의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럼 그걸 보고 치료를 지속하실 건지 네. 아니면 치료를 그만두고 다른 치료를 받으실 건지 환자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세요 하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네. 예. 이게 모든 만병통치로 모든 걸 다 치료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일단 컨디션은 좋게 해주고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트라이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전기를 좀 충전하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네, 네. 아니 네.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아지시고요. 그리고 뭐 기능 자체가 업그레이드가 되죠. 좋아져요. 그러니까 세포가 전체가. 네. 네. 젊은이들의 세포가 더 빨리 치료가 된다고 하니까. 네, 네. 배터리가 새 거니까 아무래도 배터리가 빠르죠. 배터리가 새 거라서.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심연기 원장님과 함께 고통의 씨앗이자 정말 질병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뭐 허리나 엉덩이나 발이나 어깨나 무릎이나 정말 이 통증이 우리 몸의 곳곳에 다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괴롭히는데 이러한 만성 통증 치료를 해보셔도 안 되고 너무 고생하시고 병원에 가봐도 그때뿐이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오늘 방송을 보고 계신다면 저희에게 어떤 증상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치료를 어떻게 받으면 도움이 될지 상담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서울 지역 02-3772-9433, 3772-9459번 전화 주시면 되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메시지 적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방향을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요. 참 이것도 정말 많은 분들의 고민이에요. 특히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조금 말 못할 고민이지 않을까 싶은데 하지정맥류 원인과 치료법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좀 오랜 시간 동안 서서 계시거나 아니면 혹은 계속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 이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하는데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은 뭔가요? 네, 하지정맥류 발생 원인은 가장 큰 것이 이제 유전이고요. 부모님이 이 하지정맥류 있을 때 본인한테 생길 확률이 30%. 하지정맥류 언제 생기느냐? 오래 쓰면 낡게 된다. 빨리 낡아버리는 거예요, 판막이.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이제 유전적인 원인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호르몬 원인이 많고요.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보다 세 배 정도 많아서 50대 중년 여성의 대표적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은 이 정맥이라는 건 쓰레기 그다음 노폐물을 싣고 올라가서 이제 보내주는 건데 중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판막이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처럼. 근데 이 판막이 망가지게 되면 다시 밑으로 쏟아져서 떨어져요. 네. 그럼 정맥이 압력이 높아져갖고 맨 오른쪽 그림처럼 꽈리처럼 부풀어 올라오는 게 하지정맥류예요. 네네. 그러면 이 판막이 우리 몸에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건가요? 판막은 다리의 한쪽에 수십 개 있어요. 아, 수십 개씩. 근데 한 줄기에도 뭐 한 20개, 30개씩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판막이 있는데 네. 그것이 이제 우리 병원에서 4만 명 통계를 보면 시술했던 4만 명 통계를 보면은 제일 많은 것이 네.
그 사타구니 혈관이 제일 튼튼하거든요. 아. 그 사타구니 혈관이 47%가 망가지고요. 그다음에 오금정맥이 17%가 망가지고 나머지는 관통정맥이고 그렇습니다. 아, 그럼 치료하신 이 4만 명의 환자 중에 거의 50% 정도는 사타구니에 있는 판막이 망가졌던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요즘도 제가 하지정맥으로 열심히 이제 시술하고 있는데 네. 이 통계를 내보면 40대, 60대가 85% 차지하고 나이가 들수록 판막은 빨리 망가지는 게 속도가 빨라요. 아. 그래서 연령대는 연령 분포를 보면 이제 40대, 50대 제일 많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뭐 증상을 보게 되면 증상은 사실은 하지정맥률로 인해서 직접적인 통증은 안 생겨요. 근데 간접적인 통증이 생기고 네. 다리가 좀 무겁고 네. 무지룩하고 그리고 피곤하고 화끈거리고 당기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고 통증이 있을 때 다리가 아프다고 무조건 하지정맥류 때문에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거는 감별 진단을 해야 되는데 아까처럼 그 이 전기 충전시켜 세포 충전시켜서 그 기계로 진단이 돼요. 네. 그래서 그 감별 진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병아리 감별사예요, 제가. 다리 통증이 있으면 이게 정맥류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은 무릎 관절 때문에 다리 통증이 생겼는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에 생겼는지 아니면 꼬리뼈 이 통증을 이제 그 꼬리뼈 통증이 많거든요. 그거를 좌골신경통이라고 해요. 이 좌골신경통 때문에 생겼는지 그걸 이제 제가 병아리 감별을 해드립니다. 네, 이 감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한데 지금 시청자분들의 네. 문의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네, 저희가 좀 시청자분들 어떤 고민이 있으신지 네, 좀 연결을 네. 해보고 다시 한번 좀 내용을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아, 제가 한 3~4개월 전부터 목이 네. 이게 뻐근하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이게 핵 돌아 빠진다고 그럴까 이게 아리고 이게 뜨시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뻐근하고 사람을 앞뒤로 목이 이렇게 막 힘들게 해요. 아, 돌리는 것도 힘드세요. 이렇게 도리도리. 돌리고 그런 건 괜찮은데요. 제가 너무 힘들면 고개를 숙이고 있고 아니면 뒤로 팍 받치면은 좀 시원하고. 아, 뒤로 받치면 좀 시원하고. 네, 네. 그리고 양쪽 목 연결된 거기를 거기를 양쪽으로 꽉 눌러주고 목을 내렸다 올렸다 하면 좀 편한데 거기서 뭐가 짓누르는지 이렇게 뻐근 애리에서 돌아 빠진다고 옛날 어른들이 그러신 그 말씀이 여기죠 생각나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시나요? 여기가 뭐가 잡아당기고 있지 않으세요? 요 자리? 네, 양쪽이요. 예. 아, 네, 이제 대충 제가 직접 진료를 한 게 아니니까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네. 말씀하시는 게 어머니는 견갑골에 이게 승모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그거 지금 한번 눌러보세요. 돌처럼 굳어 있을 거야. 딱딱하고 누르면 여기 이 자리. 딱 누르면 완전히 돌처럼 눌러있으면 얘네들이 꽉 잡아당겨, 목을. 그러니까 너무 피곤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뒤로 제끼고 있으면 좀 편안해져. 근데 이렇게 하면 더 당기고 막 이래. 왜냐하면 이 승모근이 잡아당기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승모근 통증이에요. 근데 승모근 통증이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굳고 그러냐 하면 그 속에 아까 말씀드린 림프 찌꺼기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집에서 고기를 뜨뜻한 그 물수건으로 이 저기 뜨뜻하게 온찜질 하시고 거기를 누구 좀 저 가족들 보고 손가락으로 지압으로 꽉꽉 눌러서 아 소리 날 정도로 부부 싸움은 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눌러주시는 게 이제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도 집에서 네. 치료해도 안 될 때는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거기 물리치료를 받는다든지. 아 선생님 제가요. 네. 제가 도수치료도 10번이나 했어요. 아 그러면은 이제 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전기자극치료로 깊숙한 곳이 안 풀어지면은 도수치료는 껍질만 풀어주는 거예요. 아 속에 깊은 달 안 풀어져요. 선생님 제가 CT 촬영도 다 했거든요. 네. CT 촬영도 했는데 목관절이라고 그렇게. 목관절이 있다고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받아보시면 될 것 같아. 원장님, 그 림프 찌꺼기는 CT에 안 나오나요? 림프 찌꺼기는 안 나옵니다. 아, 네, 이건 새로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지금 이제 우선 시청자님이 치료를 받고 계시지만 도수치료도 10번이나 받으셨는데 지금 속 깊은데 림프 네, 찌꺼기가 깊은데 의심이 된다라고 이제 원장님께서 네.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좀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나서주시면 좋겠네.
그러게요, 어머니. 방송이라서. 네네. 네, 여태 이제 저희가 방송 중에 계속 또 설명을 드리니까 한번 참고해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아, 우선은 이제 그 깊숙한 곳에 있는 림프 찌꺼기가 CT에 나오지 않는다가 좀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CT, MRI는 이제 그 형태학적인 진단이에요. 아. 그래서 이제 뼈나 신경의 관계를 보는 거지 림프 찌꺼기나 이런 이 생리, 그다음에 전기 생리학적인 진단, 통증에 대한 이 기능적인 진단을 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좌골신경통인데 좌골신경통은 CT, MRI, 백날 찍어도 다 정상으로 나와요. 근데 본인은 아파요. 지금 어머니처럼 CT 찍었잖아요. 네. 그러면 뭐 견갑골이 굳어 있는 거예요. 아니 승모근. 네네네. 승모근이 딱 굳어 있는데 그거는 CT나 MRI로 감별이 안 돼요. 그냥 굳어 있으니까 정상이죠. 근데 본인은 아픈 거예요. 근데 도수 치료를 받아요. 네. 근데 도수 치료는 껍질 이 표면적인 것만 풀어주고 깊숙한 데 림프 찌꺼기는 하나도 안 녹아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통이 지속되시는데 네. 답답한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맞아요. 오늘 답답한 분들 많으세요. 맞아요. 네, 계속해서 이어서 다음 전화를. 병원 많이 가도 그냥 네. 안 나. 해결되지 않으면 정말 그 너무 힘들죠. 그 이유가 뭐냐면 깊숙한 것은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분은 그럼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전화 네. 연결을 통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텔레비 보고. 아,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니. 네, 네. 이제는 살았구나 그런 생각. 이제는 살았어요. 무슨 어디가 불편하신데요? 네. 저 진단은 승모 터널 증후군이라고. 아, 승모 터널 증후군. 네, 네, 네. 근데 자만 이제 손이 저리고 아프고. 손이 저리고 아프고. 근데 네. 그러고 이제 이명도 좀 있고. 네. 이명. 그리고 하지 정맥이. 하지 정맥류도 있으시고. 두드러지지는 않는데 하지 정맥이 있어서 그런지 네. 발바닥 있는 뒤꿈치가 네. 이렇게. 얼음 위에 놓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발꿈치가 이제 얼음 놓은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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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시간이 좀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네. 이 손목 터널 증후군은 이렇게 손을 쥐었다 폈다가 잘 되시죠, 지금요? 아니,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네. 네, 그거 제가 보면 되고. 여기에 손목 터널 증후군의 주 사령부는 어디냐면 여기예요. 목. 경추 쪽을 제가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면 대부분 얘네들은 풀어지고요.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꼭 그렇다는 네네. 얘기 아니고. 그 다음에 발뒤꿈치가 차갑고 얼음장 같은 건 정맥류 증상이 아니고 좌골신경통의 증상입니다. 네, 좌골신경통의 증상이고 또 어디가 불편하시다 그러셨죠? 또 이명이 있으시고. 이명. 아, 이명은 굉장히 고치기 힘든 건데 귀 뒤로 해서 이명이나 그다음에 메니에르병 같은 경우가 귀에 생긴 림프 부정이에요. 림프 찌꺼기에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귀 쪽으로 제가 전기 충전요법을 해드리면 이명 환자가 저희 병원에 100명이 왔다 그러면 70명은 다 좋아져요. 아유, 많이 네. 좋아지네요. 네, 70% 성공률이 있고 30% 안 좋아지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치료하는 범주에 속하는 환자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네. 어머님 치료를 받아보셨나요? 이명 치료는 안 받고 손목 치료는 이제 좀 많이 받고 그다음에 좌골신경통 뭐 3-5번 걸어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좀 치료 받고 이랬는데 발 뒤꿈치 그거는 영 안 나요. 아, 네. 그리고 저기 눈 백내장이 생겼어요. 아, 네, 백내장, 네. 백내장도 림프 찌꺼기예요. 백내장도 림프 찌꺼기가 쌓여갖고 백태가 낀다 그래요. 아, 옛날부터. 그리고 우리... 파킨슨도 림프 찌꺼기예요. 아, 예.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좀 좌골신경통이나 뭐 이명이나 또 눈의 백내장이나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림프 찌꺼기에 영향을 좀 받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원장님께서는 우선 이명 같은 경우도 지금 치료해 보신 결과에 의하면 70% 정도는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부분 치료 네. 계획에 넣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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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명은 어떻게 찾아가요? 아, 네. 어머니 이제 이거는 방송 중에는 저희가 알려 드릴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방송 내용 함께 해 주세요. 네. 정말 네.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머니 어디가 지금 어디가 좀 불편하신가요? 아, 이 허벅지 통증에 고관절이라고 그랬는데 네. 주사를 맞고 뭐 치료를 해도 연골이 닳았다고 네. 그렇게 병원에서 말씀하시는데 오른쪽이에요, 왼쪽이에요? 오른쪽이요. 오른쪽 허벅지 안쪽이에요, 바깥쪽이에요? 안쪽이요. 네, 즉, 아, 네. 그 걸을 때 많이 땡기고 아프세요? 네, 네. 걸을 때도 그렇고 이제 밤에도 통증이 많이 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 좌골신경통 환자분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저한테. 근데 네. 이제 이 고관절의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혹은 CT나 MRI 상으로 봤을 때 고관절에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리고 걷는데 지장이 없으면 고관절의 문제보다는 저는 좌골신경통으로 해석을 하고요. 좌골신경통은 네. 꼬리뼈 항문 옆에 그쪽에서 우리가 전기 진단을 해보면 네. 그 전기 진단을 하고 그쪽에 반응이 심하고요. 좌골신경통이 있으신 분들은 항상 허벅지 안쪽으로 신경이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가 아파하세요. 그래서 좌골신경통일 가능성도 있고 관절 자체가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제가 직접 진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일단 하면 약간... 좌골신경통은 잘 들어요. 효과가 좋아요. 예, 약간 네, 네. 지금 다리를 네. 걸어가면은 네. 이렇게 저는 거 그렇게 되거든요. 아, 네. 아. 그러니까 그거 혹시 CT 같은 게 네. 있으시면은 한번 참고를 하고 전문의하고 네. 진찰할 때 그 자료를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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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은 이제 어머님께서는 이제 고관절의 통증으로 지금 호소를 하셨는데 이 부분이 고관절의 문제가 아닌 좌골신경통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언급을 해주셨고 그리고 다리가 지금 힘을 받지 못하고 걷는 부분도 전문의와 그 사진을 함께 좀 상담을 해보면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집중해가지고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치료 계획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네. 림프지구에 영향이 있을 수가 있나요? 네. 그게 신경 전도를 막아버리니까요. 그래서 힘이 없고 어떤 데는 털썩 주저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신경에 쌓인 림프지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 무조건 관절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네, 있고 이게 전체 이게 병을 뼈만 볼 수도 없고 신경만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모든 걸 전체적으로 총합적으로 봐야 돼요. 아, 그런데 네. 우리 의과대학 교육이 그렇게 안 돼 있으니까 한쪽 편만 보고선 이게 맞다 그러는데 사실은 전 그렇게 못 보고 사실 전체적으로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면서 치료하는 봐요. 것도 필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님 이제 좌골신경통 그리고 이제 림프 찌꺼기 이 부분 같이 좀 참고를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희는 이제 하지정맥류 지금 궁금한 분들 많으실 네. 거예요. 어떻게 치료를 하게 되나요? 하지정맥류는 지금 시간이 이제 촉박해서 네. 쭉쭉 넘어가는데요. 치료 내용으로 보면 이제 혈관 경화요법을 요거 동영상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다음이 동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아, 혈관 그래요? 경화요법. 네, 그래서 제가 성형외과 의사인데 그 혈관 경화요법 미용적으로 이게 참 좋겠다 해갖고 30년 전에 저거 좀 한번 보세요. 지우개 요법이라고 제가 실핏줄들이... 네, 실핏줄 치료하는 건 혈관 경화요법. 요거를 독일에 가서 배워갖고 30년 전에 국내 최초로 제가 들여왔어요. 아... 대한정맥학회도 이제 설립하고 그랬는데. 30년 동안 이 지우개 요법을 해오신 거예요? 네, 뭐 요즘도 뭐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싹 없어지니까 아 이게 미용 성형으로 좋겠구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정맥류 전문의가 됐는데요. 네. 예, 이게 이제 지우개 요법으로 아주 그. 이 효과가 좋고 뭐 그런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네, 그래서 이제 하지정맥류는 일단 주치료는 레이저라고 보시면 되고 초기에는 이렇게 하지정맥류 초기에는 그 주로 주사 치료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기에는 레이저 치료하고요. 이게 초기 사진이 주사 치료 전후 지저분한 혈관들이 싹 없어졌잖아요. 이렇게 이제 치료 사례가 이렇고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기는 이제 치료 사례를 좀 보여주시면 중기는 이제 라면발이에요. 라면발 굵기로 튀어나온 건데 이런 경우 우동발, 라면발은 이제 주로 레이저로 치료하고 레이저. 과잉 증식된 저 정맥은 제거를 합니다. 아 제거를. 네. 그다음에 이제 아주 심한 말기 환자들은 수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전통적인 게 제일 결과가 좋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치료를 하고 나서 재발을 안 해야 되는데 재발률 0.1% 달성하는 데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0.1%요? 네. 그래서 이제 수준이네요. 30년 됐으니까 오랫동안 했죠. 그러면 이제 그냥 치마나 이런 걸로 가리고 다니는 분들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지금 정맥류가 특별히 아프지 않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심하게 돼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많이들 미리미리 치료를 받고 그러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이제 오늘 통증과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이렇게 좀 살펴드렸는데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 전기자극 신경치료가 통증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걷기나 조깅으로 하지정맥류를 평소에 예방하는 것이 좋고 혈관 경화요법 등 단계별 치료를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심현기 원장님과 함께 말씀을 들어봤는데 짧게 시청자분들께 당부 말씀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우리 노 교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건강지표, 잘 먹느냐, 잘 사느냐, 잘 자느냐, 잘 하느냐 네 가지 지표가 이상이 있을 때는 가까운 병원에서 선생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그리고 통증 치료를 10군데 이상 다니면서 치료를 다 했다. 네. 근데 안 좋아졌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기 세포 충전요법 그걸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뭐 10군데 이상의 이 병원을 다니실 때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맞습니다. 드셨을까 네, 참 네. 예, 함께 좀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분들에게는 오늘 전기자극 신경치료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지 말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또 주말 오전 8시에 더 활기차고 건강한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